우리 그 38번 지금부터 하는 거 맞지? 그 선생님. 그거 아세요? 다솜이 쟤 죄다 설정인 거. 에? 그 뭔 소리야? 쇼라고요, 쇼. 쟤 지금 천재인 척 사차원인 척 하는 거 전부 다 설정이에요. 예술가 코스프레. 다솜이가?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괜히 막 길 가다 멈춰서 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막 영감 떠오른 척하고. 그 길 가다가 막 하늘 구름 막 10분 동안 보고 막 이런 거. 뭔지 아시죠? 아 진짜 소름 돋아. 걔 괜히 막 일상생활 어눌한 척하고 그런다요? 토 나와서 진짜. 다솜이가 그렇구나. 근데 그게 너 문제 푸는 거랑 뭔 상관이야?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. 그래 그런 의미에서 방금 너가 다솜이에 대해 묘사했던 거 꽤 재밌었는데 우리 그걸로 영작을 한번 해보자. 단 프리텐드라는 단어 2회 이상 꼭 사용할 거야. 선생님 그럼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? 응. 오늘 오신 제시카 선생님 정말 선생님 사촌의 과 후배 맞아요? 그 뭔 소리야? 제시카 여자친구죠. 아니야 나 오늘 처음 봤어. 제시카 쌤 되게 이쁘던데, 그쵸? 관심 안 가세요? 아까 봤어? 아, 어, 예쁘지? 미모라고 할 수 있지. 어. 거봐, 역시. 관심 있으셨구나. 다혜야. 제시카 쌤을 굳이 장미꽃에 비유를 하자면 다혜 너는 집을 자. 네. 내가 애가 좀 한.